꼬질꼬질해진 슬리퍼. 아, 양말이. 오자마자 택배를 까려고 일찍 왔습니다. 스니커즈랑 트윅스 그냥 샵에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샀어요. 폴리젤도 그냥 쿠팡에서 사고 이거는 허쉬. 이 초콜릿 진짜 맛있거든요. 벌써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사는 건데 추천입니다. 여름에 쓰기 괜찮겠다.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인어공주인데 여름에 쓸 수 있는 파츠들을 서비스로 주셨네요. 급히 없는 것만 사서 많이는 안 샀는데 이제 이달의 아트에 쓰이는 것들 딜라이트 컬러들이랑 스타플라워. 스타플라워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. 스타플라워랑 이런 것들 좀 샀습니다. 여기. 짠! 이것들은 이번 메이크엔 신상들인데 리본이 되시긴 한가봐요. 체크 모양 리본이 나왔어요. 신기해. 이거는 되게 보석 같은 느낌? 아, 그리고 유리알 같은 질감들이 인기가 많아서 하트도 만드셨대요. 색깔이 여러 개 있습니다. 퍼플이랑 이건 그냥 일반인가? 에이비? 얘는 약간 노란빛 돌기도 하고요. 사이즈는 두 개. 뭔가 실물은 AB랑 그리고 퍼플이 제일 예뻐요. 퍼플이 약간 보랏빛이 아니라 푸른빛으로 빛이 나거든요. 날씨가 더워져서 예뻐 보이나봐요. 열심히 찍은 한 켠에는 이렇게 쓰레기들이 쓰레기 치우겠습니다.
잎이 다 떨어졌어. 잎이 다 떨어졌어. 뒤로 옮기고 잎분해는 앞으로 빼겠습니다. 이게 물 갈아줄 때 전체적으로 빼고 하면 저렇게 잎이 다 떨어져요. 수술도 다 떨어졌어요. 세차 갔다가 출근하려고 챙기고 있습니다. 요거랑 요거랑은 세트로 산 거고, 휠 닦는 거, 휠 클리너, 광택제, 카 샴푸, 이거 이번에 새로 사봤어요. 그리고 닦을 때쓸 것들. 실내 세정제도 있는데, 그거는 차에 있습니다. 가지고 가야지.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올 거예요.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사거리 신호가 한 번에 많이 바뀐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? 진짜 웃긴다. 사거리 신호를 하도 많이 걸려서, 아, 내가 이때 이제 화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웬걸 하나도 안 걸리고 있어요. 진짜 어이가 없네. 머리 염색한 거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. 저희 상가 비잔티움 관리실을 가려고요. 굉장히 엘레강스하네. 층수가 너무 많아. 관리실이 7층이라 여기는 입주민용 출입구로만 들어가야 돼요. 뭐 되게 상가랑 되게 다른 분위기예요. 여기가 확실히 예쁜 분위기. 좋은 곳이었구나.
전구가 나갔네요. 이번에 3개. 꽃들도 이제 시들고 있어서 꽃도 조금 버려야겠는데?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꽃이 오래가지가 않네요. 어쩔 수 없지. 뭔가 많아진 듯한 젤들. 그쵸? 여기 나와있는 차트판들도 여름여름 해줬습니다. 뭔가 많아졌는데? 뒤에 저렇게 2단으로 쌓을 수 있는 컬러랙을 좀 사야겠어요. 더 이상 둘 데가 없네요. 깔끔함을 원했는데 계속 사다 보니까 깔끔해지지 않고 있어. 리모델링 하면서 컬러 다 별로 버려가지고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많은데? 요즘 이달의 아트 시즌이라 이렇게 TV 꺼내져 있습니다. 맛보기로 보여드리자면 이만큼? 아직 5월이 끝나려면 일주일이 넘게 남았더라고요. 천천히 하고 있어요. 천천히 해야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.
이게 무슨 코스트코 대용품? 코스트코 키친타올이랑 맞먹는 뭐 그런 거라 그래서 샀었는데 부드러워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. 산 김에 역시 짝수죠. 이거 넣어 놓으려고 샀는데 크기가 딱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열면 되는? 이것도 역시 짝수. 부드러운 느낌? 셀프 네일 할 때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껴놓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놓을 생각으로 산 거예요. 어? 여기도 괜찮다. 빠르게 우르르 얼음 네일 할 때 쓰는 파츠들.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인데 지금 세 개가 다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. 이거에 딱 봐도 제일 핑크빛일 것 같고 이게 약간 무슨 색일까? 한번 발색을 해보겠습니다. 역시 여름에는 파우더지.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쓰니라 조금 까놨는데 나머지 이어서 열어볼게요. 이건 서비스로 주신가? 아, 이것도 서비스인데 댕글 파츠 같죠? 많이 사진 않았는데 조금 안 사봤던 색깔 위주로 사보려고 했어요. 버건디 딜라이트. 이거 은근히 시원한 느낌 날 것 같아서. 라벤더. 이것도 예쁘죠? 약간 푸르른 빛깔 나는? 사파이어. 확실히 여름이 된 듯한 색깔들. 아, 이것도 특이한 건데요. 칼이라 그래서 위에 도금 처리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 벗겨져요.
그래서 잘 쓰진 않는 건데 여름이니까 한번 사봤어요. 색깔들이 확실히 화사한 느낌. 엄청 화사하죠. 사파이어. 이거는 이제 늘 샀던 기본템들이고요. 이것도 처음 시켜보는 색깔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다른 모양은 있었는데 이 모양에서는 시원해 보이고 괜찮은데